아씨. 아씨. 예, 누군지 알겠네요. 어른이. 예. 아, 나 진짜 열받아 갖고. 왜 갑자기 아니, 화가 났어? 지들은 뭐 처음부터 공부 잘했어? 왜요? 아니, 지들도 어차피 수업 시간에 졸았을 거 아니야. 왜 나한테 무식하다고 그러고 왜 그래? 누가요?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가방끈이 짧다고 그랬는데. 아이씨, 이게 무슨 소린가요? 내가 한번 뭔가를 보여줄 거야. 어느 날 악플러의 댓글을 보게 됐어요. 봐봐, 댓글. 인성 교육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. 못 배운 티가 너무 나네요. 어떻게 알았지? 본인도 인정했잖아요. 딱 나오는구나, 중졸이라고. 어, 중졸이지. 못 배운 거 티내냐. 무식하다. 초딩 같네. 이런 댓글을 보고 나니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서 검정고시를 한번 도전해볼까 하고 어머 왔습니다. 파이팅! 아, 검정고시 학원을 간 거야? 어? 여기도 교무실이야. 잘 뵙겠습니다. 잘 뵙겠습니다. 앉으세요. 편하게 앉으세요.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싶으시다고. 제가 중졸이라서요. 네. 네. 못 배운 그 티낸다 뭐 댓글을 악플 너무 달아갖고 졸업장을 따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사실 자신은 없거든요. 머리는 되게 좋거든요. 노력은 안 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천재라서 그런 거야. 천재라서 노력하면은 돼. 잠깐만요. 이건 이제 엄마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늘 하는 말이거든요. 네.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.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총 7과목을 시험 보시는 거예요. 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과학. 여기다 한국사까지. 아, 필수다. 필수. 이렇게 많아. 많죠. 네. 그래서 이제 총 7과목이고요. 그래서 총점이 420점이면 합격이 되는데. 아, 회장님,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. 갑자기 고백을? 수업을 들은 기억이 안 나요. 아하. 중학교 때. 작구나. 거의 자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프로댄서로 춤을 추면서 돈을 벌었어요. 실력도 춤을 안 되고요. 뭐 다른 수학은 좀... 뭐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. 도하기, 곱하기, 빼기 이거 외에는 아예 도하기요? 기억이 안 나요. 네. 그리고 사칠연사 안에서 지금 나누기가 빠졌거든요. 영어로 랩도 하시잖아요. 근데 쓰고 읽는 걸 못해요. 아하.